다시야. 예. 오, 딴, 그래. 딴, 그래. 아, 근데 다리 뭐야? 네. 안녕하세요. 신채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쉬는 날이 이제 하루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근데 그 하루를 온전히 테니스에 쏟아서 다음날 출근할 때 오히려 피곤한 게 아니고 되려 에너지가 굉장히 저한테 그 충전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잡러 하트에 출연하게 된 신하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희 본캐는 배우예요. 배우인데 이제 마냥 작품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입시부터 퀴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가르치고 연기 강사를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치 포인트라는 영화에서 테니스가 엄청 자주 등장해요. 되게 우아하다, 멋있다. 테니스는 지금 제가 한 번도 안 쳐봤잖아요. 어떨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Hi, I'm Jian Lee and I love tennis. 표출 주세요. 너무 재수없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한 지는 1년 됐는데 코치님한테 이게 전수를 받아서 파워풀하고 멋있는 약간 테니스 즐기는 선수는 아니죠. 네, 그런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최은진이고요. 나이는 31살이고요. 모바일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드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와, 이렇게 활용도가 좋은가요? 이때까지의 테니스가 그냥 단순히 제가 하나의 취미를 갖고 싶어서 시작했던 테니스라면 앞으로의 테니스는 저의 예쁨과 그리고 저의 건강함을 다 담을 수 있는 테니스를 만들고 싶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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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예쁜 여성분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그러니까 다 예쁘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돌 같은데.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아유. 일단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도 여자, 아니,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테니스 칠 수 있으시겠어요? 또 그 외유내가. 언니가 되게 배려심 깊고 공감도 잘해줘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채연 언니는 일단 우아함? 이제 말투부터 뭔가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그런 느낌? 진짜 엄청 약간 위로를 던 느낌이다. 진짜? 저도 저렇게 맞습니다. 운전도 일단 하랑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포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날이 되게 확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매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이는 건 아니죠. 아, 너무 다들 예쁘신데 저 소개 어떻게 좀 해볼까요? 네. 은진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댕댕이 강아지 같은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린 강아지. 아니요. 제
제가 지금은 조금 낯을 가리고 있는데 지금 풀리면 이제 커피 풀리면 둘 다 망아지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잘 부탁드려요. 네. 위너 20대? 위너네. 20대 막둥이. 그리고 나는 그거 있어. 나 아이유 닮았다. 오! 오! 맞아. 아, 진짜 아이유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막내인데도 너무 막 야무진 거예요. 이거 심어볼게요. 막둥이 친구 텐션이 좋더라고요. 저도 한 텐션 하기 때문에. 젊어서 그런 거 아세요? 체력이 그러게. 먼저 씹어먹어야지. 이거 심어볼게요. 아! 리액션. 훈련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일단 저는 그럼 할 때 욕 좀 해도 돼요? 아, 근데 아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도 있어. 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근데 그거 오해 안 하셨어요? 어, 눈 마주치고 우와. 하지 말아요. 아, 눈 마주치면 상대한테 하는 거다. 땅보고. 어, 힘들면 할 수 있지.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테니스는 기본기가 전부라고 생각되는 운동이에요. 저는 자신 있는 게 기본 자세. 아름다운 자세. 제 목표는 3개월. 3개월에. 3개월에 자기 스윙을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 페어를 만들고 게임할 수 있게. 코치님께서 한 3개월 말씀하시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1년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테니스가 저한테는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제가 조금은 이제 우울감을 겪는 시기가 있었어요. 친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접하게 돼서 제가 다시 원래 제 본모습을 찾고 밝게 그리고 에너지를 되찾게 된 게 테니스라서 전 테니스가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네. 제가 테니스 딱 처음에 말 들었을 때 어릴 때부터 관심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옷이 너무 예쁘니까 여자들은 또 좀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패션에. 테니스 패션이 너무 예뻐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영화에서 너무 우아하게 상류층 분들이 많이 치시니까 근데 제가 문제는 그 공 공포증이 있어요. 그 날라오는 공을 치는 거 저는 아직 라켓도 안 잡아봤지만 확실히 공이 날라오니까 무섭네. 이걸 깰 수 있을까? 도전해볼까? 테니스는 지금까지 저한테 그 테니스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짬내서 집중적으로 제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막 엄청난 승부욕은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저 되게 잘하고 싶거든요. 굿! 아, 감 잡았어. 되게 멋있고 예쁘게 테니스를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좀 꾸준히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분출하고 소비하고 이런 거를 못했었어요. 근데 테니스가 날아다니는 공을 찾아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때 움직이면서 땀도 흘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쏟는 에너지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좀 매력적인 스포츠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테니스로 꾸준하게 좀 길게 저의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테니스를 지금 한 4번 정도 레슨을 받았고요. 아, 진짜 우아한 테니스 치실 것 같아요. 진짜? 탕!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좀 오래 했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계속 태권이랑 합기도. 태권이요? 저 태권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 별명이 태권 소녀였어요. 학교 이제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태권 했거든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치마 입고요. 저는 테니스를 그거 좀 말하기 민망한데 테니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했다라고 하기가 무색한 게 뭐냐면
한 2년 정도 코로나가 심했었잖아요. 텐션을 받아서 배워야 되는데 테이비네 그러면. 테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레크레이션 느낌으로. 근데 신뢰가 가요. 왜지? 아 여기는 저한테 이제 제 제자예요. 배워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의 어떤 그런 진행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얼마 정도 돼요? 제가 한달 배웠나요? 한 달 정도. 네. 왈츠같이 추라는 말씀을 항상 저한테. 아 왈츠. 테니스는 왈츠다. 상대와 나의 합을 맞추고 제가. 와 명언 명언. 근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명언. 그래서 상대방이 치면 나도 그 침에 맞춰서 치고 치고 하는 거다. 아니 왈츠가 뭐였지? 따. 이렇게 한 달 배우시고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셨어요? 아예 못 치다가 그냥 치게 됐죠. 어 지금 되게 잠깐만 여기 표정 보신 분. 아니 근데 나 이게 쑥스러워요 이렇게 하체가 너무 많이 쓰여지는 운동이에요 코어랑. 근데 여자들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 그 예쁜 힙 그리고 예쁜 하체를 위한 운동은 제가 봤을 때 최적화가 되지 않아요? 아 예뻐져요. 아 예뻐지죠. 너무 기대됩니다. 테니스 자세도 우아하게 해주고 하체도 이렇게 쫙 만들어주면은 그럼 이제 남는 건 우리 다 시집만 가면 돼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 아 이런 거 노코멘트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나. 저는 로망이 있어요. 그 테니스 시작할 때 서브를 놓잖아요. 진짜 그 서브 넣을 때. 탑. 맞아. 이거 아니고. 이거 농구 아니야 농구? 대구.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다시 한번 해봐서. 아 또 이러면 못하는데 이렇게 아 체가 여기 있고 이렇게 툭 하고 툭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네. 지금 테니스가 되게 핫한 건 아시죠? 네 핫해 해본 사람들은 알아 이게 얼마나 즐겁고 맞아요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경험을 해봐서 알 거예요. 자 우리 그러려면 진짜 힘든 훈련이 있으니까 다들 파이팅해서 파이팅 열심히 네,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 귀엽다 이렇게 20대처럼 일단 파이팅 이 핫해지는 테니스 대열에 선두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대회 1등 이렇게 되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저희 시합 나가서 1등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모든 대회를 씹어먹고 싶어요. 얼음처럼요.